선발 이상화의 호투와 최준석의 만루 홈런에 힘입어 마침내 4연패를 끊고 오랜만에 승리를 거둔 롯데자이언츠. 2회 강민호의 솔로포, 3회 최준석의 만루포, 그리고 5회 황재균의 적시타까지 더해지며 선발 이상화에게 든든한 득점 지원을 해줬죠. 하지만 선발 이상화가 마운드에서 내려간 후 불안한 모습을 보인 불펜으로 인해 6점 차까지 벌어졌던 점수 차가 단숨에 한 점 차로 좁혀지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연패를 끊은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불펜과 타선의 부진, 그리고 야수들의 계속되는 실책으로 인해 호투를 펼치고도 선발승을 챙기지 못했던 바로 그 선수, 심수창 선수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앞선 두 차례의 등판에서 호투를 펼쳤으나 지독한 불운으로 인해 선발승을 챙기지 못했던 심수창 선수, 오늘은 부디 승리의 여신이 심수창 선수의 손을 들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